자꾸만 겉도는 남편 때문에 아내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. 아, 애들이 어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지네들이 이제 뭐 알바도 할 수 있고 그때 가면 지네들이 판단할 나이가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부모 손이 어느 정도 덜 가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길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내가 아빠하고 안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애들한테 누누이 해왔죠. 그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쓰러지더라고요. 시간이 흐른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날 그 아침은 이들에게 끔찍한 순간이었다.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평상시 같이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이제 제가 못 본 사이에 아버지가 쿵 하고 쓰러지셨는데 그 피를 다 토하셨더라고요. 저는 그때 당시에 뭘 하고 계셨냐, 아버지가 링거를 맞고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 링거가 잘못돼가지고 피가 이렇게 많이 쏟아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봤는데 피를 토하시더라. 아, 뜯어졌어. 정말 이렇게 가시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의사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상태를 보시고 50대 50이다. 살 수 있는 거 50, 죽을 수 있는 거 50%. 왜냐면 그게 피를 토하를 하는데 피 전체 몸에 10이 있다면 아버지가 거의 8을 다 이렇게 각혈을 하신 거네요. 그러니까 2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걸 한다고 해도 이제 50대 50이다 이렇게 된 거죠. 저희는 이제 바깥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전 그걸 봤어요. 한 다섯 팩을 대는 그 피를 막 급하게 들고 막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, 수술실로. 예. 그리고 또 나와서 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멍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. 그걸 보고서 좀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들었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20일 동안 있었어요. 네. 중환자실에서만. 그러니까 별 사람을 다 본 거예요, 내가.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돌아가시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입원실로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에요. 네. 거기서 이제 생과 사를 느낀 거야, 내가. 네. 아, 옆에 분이 있다가 엄마 천국에서 만나 막 이러는 거야. 아, 난 이제 죽었구나. 이제 그때 겁이 나지. 그때 생각 겁이 나는. 그때까지는 겁이 하나도 안 났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. 그 때문에 인사 안녕하세요 뭐 누굽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시고. 나도 이제 여기 너무 오래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웬만큼 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이건 갈 수도 있구나.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도 찾고 진짜 누구도 찾고 나만 이 병원에서 내보내주세요 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나 혼자 말도 직결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20일 만에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. 밑으로 간 게 아니라. 사실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아버지 안 쓰러지셨잖아요. 진짜 길거리 나앉았고 쓰러지신 게 진짜 다행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 자식아.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이 죽고 살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 정신 차려서 그 술을 완전 끊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때 쓰러지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어. 술로 인해 모든 걸 잃은 후 다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재기의 순간. 하지만 그는 아픔을 딛고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멋지게 컴백에 성공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약 14년을 쉬었었어요. 14년도 이제 방송도 안 하고 제가 딴 사업하다 이제 뭐 막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왜라는 그 노래를 제가 앨범을 냈어요. 앨범을 냈는데 그 어떤 엠모 방송에서 제가 7주 동안 1위를 했어요.
네, 바로 이 노래였죠. 현실을 왜